안녕하세요. 6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제장 마치고요. 지금 저녁 10시 45분인데 저도 일 마치고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불금봉 시초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금봉의 시초가에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가 있고요. 중단 시초가 단타 매매가 있습니다. 불금봉 상단과 중단 조건 검색식인데요. 이 조건 검색식은 여러분들 6월 30일 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해화역 4번 출구에 있는 대학로 토지에서 오프라인 유료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6월 30일이에요. 이때 이 불금봉 상단 중단 검색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검색식에 나온 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거를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6월 11일 날 아침에 신한, 파원의, 젤테크노스, KPT, 내추럴엔더텍 또 링크 제니스 이렇게 6개가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 오늘 아침에 수익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워넷이죠. 또 내추럴엔도텍, 링크 제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한부터 한번 볼까요? 신한 제일 위에 있으니까요. 차트 한번 봅시다. 일봉상에서 보면요. 캡처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불금봉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위에 올라와 윗골이 달아 있지만 계속 하락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신한. 아침에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이런 종목을 오늘 신한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불금봉 나온 날 이날 거래량이 57만 주 나온 상한가인데요. 여기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36억으로 거래량과 거래자금이 우리 그 불금봉 선정하는 4대 조건이 있습니다. 1번 롱바디 불금봉 롱바디 양봉이 몸통이 20% 이상 시가총액이 500억 이상,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또 거래량이 1000% 이상 상승한 종목, 이게 4대 조건입니다. 이런 4대 조건은 불금봉 비법서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인데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불금봉을 선정하는 4대 조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린 그 검색식에 7개 6개인가요? 6개의 종목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른 이런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세밀한 어떤 조건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6월 30일 날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신한 선택 안한 이유는요, 거래대금이 36억 갖고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음봉이 쭉 나왔죠. 이쪽에서 요 거래량 실은 세력들이 팔고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만 잘 나가다가 계속 하락 시세를 면치 못했던 신한입니다. 자, 여기 30분봉 한번 볼까요? 아침에만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여러분 보면 계속 하락했던 이런 종목 신한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선정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조건 검색식에 한번 다시 가세요. 파워넷 보겠습니다. 파워넷 1번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파워넷은 여기까지는 비상장 주식이었어요. 이날 상장한 겁니다.
하한가 갔죠. 첫날, 다음날,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파운에 아직 그 이렇게 그 회사의 차트상에 이런 자료들이 많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선정 안 했습니다. 파운을. 근데 아침에 이 물건을 갖고 수익의 세 번 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회원님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셨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나실 수 있었고 여기서도 한번 날 수 있죠. 이렇게 세 번의 수익이 있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파운에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위지트하고 관련 있는 회사죠. 파운넷. 요거는 아침에 선정 안 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안 했던 이유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 시장에 좀 뭐랄까 시선을 받고 자료를 우리가 입수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테크노스 보겠습니다. 제일 테크노스. 여기 보시면 제일 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단 시초가입니다. 왜? 여기 올라온 게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 갭 상승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불금봉 종가에 갭 상승이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종가 마이너스 2%에서 매수해주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을 30분 봉에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전일 종가고요. 여기 시가죠. 요 밑에가 이렇게 마이너스 2% 있는 데까지 봐주고 매수하는 이런 물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중단 단타매매 종목입니다. 제일 테크노스 같은 거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요런 라인을 긋는 법들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마이너스 2% 센터 불금봉 센터 가격 이러한 가격들의 라인 긋는 방법이라든가 수식 관리자 또 조건 검색식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30일 날 토요일 날 안내 한번 보시고요. 불금봉의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런 안내들 또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밴드 검색에서 들어오시면 제가 열어드립니다. 여러분들 불금봉 밴드에서 공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블로그, 네이버, 또 단톡방, 페이스북 각 곳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도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종목 중에 링크 제니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링크 제니스하고 내추럴 엔도텍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다. 여기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요 종가 위에서 이렇게 갭 상승해 가지고 요 윗부분 내추럴 엔도텍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링크 제니스 여기 링크 제니스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불금봉입니다. 링크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에서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아침 시초가에서는 하지 않고요. 10시 이후에 중단 시초가 단타매매로 접근하는 이런 종목인데 이러한 10시 또 9시 3분에 하는 시초가 단타매매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요. 불금봉 비법서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208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이 불금봉 비법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법서를 공부해 보시면요. 이런 기본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스닥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계속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이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고요. 이렇게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장입니다. 굉장히 횡보장으로 가고 있고요. 요즘 단타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그 시기입니다.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장 끝나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